역발상 투자 저자 데이비드 드레먼. 거품 천지. 1960년대 후반 뉴욕은 너무나 살기 좋았습니다. 나는 고고 버블이 일어나기 1년 전부터 애널리스트 일을 시작했습니다. 뭘 사든지 올랐습니다. 20에서 30%는 오르는 축에 끼지도 못했습니다. 컴퓨터 서비스, 헬스케어, 반도체 등 수많은 종목이 10배, 20배, 심지어 100배까지 치솟았습니다. 모두가 벼락부자가 되었고, 나와 동료들도 그랬습니다. 1년 반 동안은 말입니다. 고루한 늙은이들은 우량주를 사 모으고 가격이 폭락하기 전에 팔라고 경고했지만, 우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앞다투어 뜨는 주식들을 추천했고, 뜨는 펀드들은 주식들을 매입하면서 펀드 가격은 올랐습니다. 누구나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그러나 금융제국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주가 하락은 일시적인 조정일 뿐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다른 주식은 몰라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건실하기 때문에 더 오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주가가 오를 때는 하늘을 날것 같지만 마지막은 끔찍했습니다. 버블에 대해 알 만큼 알고 있던 나 역시도 당하고 말았습니다. 버블은 단순히 아주 가끔 있는 시장이 정상을 벗어난 상태가 아닙니다. 인기주들은 고평가되는 일이 잦았다는 것, 그리고 광풍의 원인을 철저히 이해해야 자본을 지키고 불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투기의 광풍의 전개 양상은 언제나 비슷하다. 1929년과 2007년에서 2008년의 대폭락을 잠시 돌아봅시다. 과거 수많은 버블에서 그랬듯이 레버리지 투자가 성행했습니다. 1년에 20%라고 해도 한 달에 불과 1.67%인데, 최근의 수익률을 고려할 때 투자자 대부분은 몇달 안에 10%, 2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했습니다. 게다가 주가는 더 빨리, 더 높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투기 광풍이 불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은 또 있습니다. 바로 경제 여건이 탄탄한 시기, 투자자들의 믿음이 확고한 시기에 잉태된다는 점입니다. 투기 광풍도 시작은 아주 건전했고, 투자 개념은 단순하고 군침이 돌만했습니다. 어느 순간 수십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이성적인 투자 원칙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기술 산업 버블이 있었던 1960년대와 1970년대, 1980년대에는 반도체, 컴퓨터, 기타 최첨단 기술 제품을 통해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시장의 버블이 생길 때마다 막대한 수익에 눈이 먼 투자자들은 적정 주가 평가 기준 따위는 모두 폐기해 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사정이 다르다면서 수익이 엄청날 것이며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것이니 구닥다리 평가 기준은 모조리 버려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1996년에서 2000년 닷컴 버블 당시 투자자들은 닷컴 기업들이 신경제 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매우 높은 주가가 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버블이 생길 때마다 전문가들 역시 투기에 휘말리는데 단순히 치솟는 가격을 눈감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투기 광풍에서 흔히 나타나는 또 하나의 착각은 바로 더 바보 이론입니다. 투기 광풍에서는 과도하게 무모한 행동도 현명한 행동으로 정당화되었습니다. 실효를 좇지 않는 사람들은 고류한 늙은이, 심지어 늙다리로 치부되었습니다. 나 역시 CNBC 짐 크레이머로부터 이 찬란한 호칭을 부여받은 바 있습니다. 닷컴 버블 한달전 크레이머는 나에게 닷컴주의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모른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투기 광풍이 불 때마다 나타나는 가장 신기한 현상이 있다면 바로 꼭지점에서 80에서 90% 이상 어마어마하게 폭락한다는 점입니다. 표가 이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표를 보면 1960년대 이후 6차례의 주식시장 버블에서 가장 두드러진 추세는 기술 관련 주식이 차지하는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더욱 심각해진 폭락. 최근 호황과 불황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1960년대에서 1990년대 초반에 걸친 버블 경제는 거품이 심하기는 했지만 장기적으로 경제에 타격을 입히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표에 나타난 마지막 두 번의 버블은 전혀 성격이 달랐습니다. 훨씬 자주 발생했을 뿐 아니라 타격도 매우 컸습니다. 1999년에서 2000년의 닷컴 버블과 폭락으로 투자자들은 7조 달러를 날렸고, 연금까지 손해를 본 수백만 명이 정년퇴직 후에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당시 투자자들은 역사상 가장 고학력자들이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투자자와 시장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책 역발상 투자 저자 데이비드 드레먼.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책을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교현책방으로 입장하세요. 감사합니다.